안녕하세요. 루시 다육지기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도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제 딱 적기죠? 다육이 번식. 다육이 번식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다육이 창들이 꽃대를 한참 많이 달고 있죠. 이게 꽃대에서 수정을 시켜서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적심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잎꽂이. 이렇게 잎꽂이를 해서 자구가 나오는 방법. 이게 지금 이게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건 방법이 아니라 창들, 그러니까 다육이들 스스로가 하는 거죠.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을 때 분리해서 저 자구를 성장시키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꽃을 수정시켜서 씨앗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를 이용해서 수정시키는 방법은요. 꽃이 이제 맺혀서 봉우리가 이제 피었을 때, 안에 보면은 이제 암술과 수술이 보여요. 그 보이는 부분을 이제 붓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붓을 이용해서 서로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꽃가루가 이제 수술 꽃가루가 암컷에 묻게 되면 이제 수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붓 집어넣어서 솔솔솔솔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비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다육맘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부비부비라 그러죠.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이때 주의점은 우리 붓을 한 꽃에 섰던 붓은 그 꽃에만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이 꽃에 섰던 붓을 또 다른 다육이에 또 쓰면 여기에 묻어 있던 이제 꽃가루가 또 다른 꽃에 수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HY, 하이브리드, 교배종이 나와버려요. 이게 순수종이 안 나오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 꽃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붓으로 수정을 시켜준 꽃대예요, 꽃대.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녹색으로 살짝 불가사리 모양, 별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씨방입니다, 씨방.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어서 시간이 좀 지나서 되면 얘네들이 이제 갈색,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 씨방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씨앗이 나와요. 근데 씨앗을 채취할 때는 씨앗이 굉장히 입자가 곱습니다. 고와서 잘못 건드리면 땅바닥에 그냥 다 흘려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닐봉투, 저희들이 집에 흔히 쓰는 일회용 봉투를 소복진에 씌워서 이 꽃대를 잘라서 안에서 터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이제 종이컵을 밑에다 받쳐놓고 톡톡 터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씨앗을 획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명절 연휴 직전에 했으니까 4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게 수정이 되어서 조금씩 맺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적심입니다. 적심은 제가 지난번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고요. 참고 영상을 올리려다가 적심을 해야 할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심할 때, 이런 낚싯줄을 쓰기도 하고요. 낚싯줄은 이제 감아서 당기는 방법인데, 당길 때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명찰에 구멍을 뚫어서 낚싯줄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사용들 하시죠? 요 칼.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뚝 자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뭐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낚싯줄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낚싯줄 한쪽을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서 지지를 하고요. 한쪽을 잘라야 할 부분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밀어넣어서 옆에 애기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할 곳으로 한 바퀴 그냥 쭉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고 이제 심어놨던 이름표를 떼서 그냥 한 번에 힘껏 뚝 당기면 뚝 잘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자르고 나서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입꼬지라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입꼬지는 이제 탈락한 입꼬지고요. 안 되는 입꼬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요는 좀 괜찮은 애들 한 단 정도 성체에서 한 단 그리고 떨어져 나온 밑에 부분 뿌리 부분에서 한 단 정도를 쭉 입꼬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을 띕니다. 잎을 띌 때 잘 성장점이 딸려 나오도록 잘 띄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단 띄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에서도 한 단 정도 이렇게 띄어 줄게요. 이렇게 띄어 주면은 입꼬지를 할 수 있는 잎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입꼬지는 사실 복불복이에요. 저희가 뭐 성장점이 있게끔 뜯는다고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꼬지에서 나올 개체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한 50%? 한 40-50%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른 두 개의 개체가 됐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두시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 손도 이렇게 손이나 피부 조직도 상처가 나면은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다이센M이라는 살균제 그리고 루톤 가루는 밝은 다이센M은 살균 작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메디넬 액을 넣어서 상처 보호 이렇게 해서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약을 여기에 이렇게 살살 발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상된 조직에 세균에 의한 감염이 될 확률은 낮겠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심을 한 이후에는요 여기에 언제 이 녀석을 잘랐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오늘이 21년 2월 14일 이렇게 커팅한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잎이 지금 8개가 나왔죠. 그럼 저는 여기에 그냥 8이라는 숫자도 적어요. 몇 개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체에도 적어줍니다. 21년 2월 14일 이렇게 적어서 체크를 해주고요. 지난번 제가 1월 14일 꼭 한 달 전이네요. 1월 14일 날에 이렇게 여기 보면 날짜 적혀 있죠. 21년 1월 14일이라고 여기 지금 이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겠다. 그날 1월 14일날 제가 전부 다 잘랐는데요. 개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자구가 제법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1월 14일 그리고 여기도 1월 14일
키메라 금도 여기도 1월 14일 날 같이 커팅한 건데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 이제 적심을 해서 자구 번식하는 방법, 적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잎꽂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적심할 때 잎을 이제 잎꽂이 할 잎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잎들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마다 개체별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에보니는 뭐 E, 마리아는 M,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뒀고요. 얘네들 그 잎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바로 바닥에 묻지 마시고 한 열흘 정도 반 그늘에 선선한 통풍 잘 되는 곳에 말렸다가 뿌리가 조금씩 나올 때,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나올 때, 지금 뿌리가 나왔죠. 뿌리가 조금씩 나왔을 때 해도 되고요. 이건 잎꽂이는 잎이 먼저 나올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먼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잎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먼저 나오면 자구가 잘 안 달려요. 잘 안 달리고 이 잎이 그냥 살아만 있고 자구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확률 게임이겠죠. 잎이 먼저냐 뿌리가 먼저냐, 뭐 그건 어떤 게 먼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요게 지금 아까 씨앗을 발화한 애들, 이제 제가 작년에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렇게 나온 개체들인데요. 지금 지난번 첫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애들을 이제 요렇게 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씨앗이 나중에 발화돼서 확보가 되면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파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순수 자구, 순수 자구를 떼는 법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 에보니를 자구를 봐둔 게 있어요. 요렇게 요 녀석을 한번 커팅을 한번 해 볼게요.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구가 나와서 줄기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이 줄기 부분, 적당한 부분에 칼로 자르던 가위로 자르던 이렇게 뚝 잘라서 자구를 채취를 하면 되고요. 자, 상처가 생긴 부위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상처 보호를 위해서 약을 발라줘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발라줘서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약을 반드시 발라주시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당분간 뒤집어서 잠깐 두고요. 잘려나간 부위에도 세균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약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이 번식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자구 이제 커팅할 때, 적심할 때 굉장히 손을 많이 떨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좀 고가인 애기들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좀 저가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좀 값어치가 조금 덜 나가는 그런 애들부터 연습을 조금씩 하시고 나중에 한번 내가 요 녀석은 꼭 커팅이나 뭐 해서 자구를 한번 받아 봐야겠다 싶은 애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연휴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많은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